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생들 기시대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극도로 칭찬을 하던 최고의 마우스 G50입니다. G50이. 자, 이 제품 여러분, 로지텍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최고의 가성비. 거의 유선 마우스 중에서는 얘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마우스를 30만원짜리부터 해서 만원짜리까지 모든 분은 다 써봤지만, 얘를 이길 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성비에 비해서 모든 게 그냥 완벽해요, 여러분. 얘는 그냥 신이 내린 마우스입니다. 그냥 완벽해요, 완벽해. 절대로 얘를 이길 수 없는 마우스는 아직까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뜯어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왜 시켰냐면요, 저 요즘에 NCS 서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엑셀이나 한글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글레이브는 중간에 여러분 무한대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한대힐 안 써보신 사람들은 몰라요. 저거 얼마나 편한지요. 드래그를 하는데 답답해 뒤지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G900을 쓰면 되긴 돼요. G900 있잖아요, 제가. 얘를 쓰긴 쓰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제 노트북에 연결돼 있거든요. 노트북 연결돼 있고, 얘는 또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하루에 계속 컴퓨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충전이 또 빨리 끊기더라고. 그래서 얘도 꼽으면 되긴 되지만, 얘는 근데 또 USB 저거를 또 본체랑 또 얘는 블루투스가 아니잖아요. 본체랑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아수스 노트북이랑 아수스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 개 더 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왜냐면 한 개를 제가 이번에 새로 샀으니까. G501을 샀어요. 솔직히 저는 G501이 여러분 손에 더 맞아요. G500보다는. 옛날에 저기 두 개 써가지고 도대체 두 개 썼는데, 지금은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주문했습니다. 자, 우선은 뜯어봤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무한대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세요. 나중에 한번, 뭐, 게임 말고, 이제 일을 하다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품으로 구매했어요. 정품으로. 제가 좀 뜯고 올게요. 자, 얘는 정품이 여러분 얼마냐면 86,000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병행 수입 제품은요, 주문하시면 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병행 수입 제품은 한 65,000원 정도, 2만원 정도 싸요. 그 대신 말했지만 여러분, 정품은 AS 기간이 3년이고 병행 수입 제품은 1년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죠, 여러분. 얘를 제가 거의 3년 동안 봤거든요. 저 때는 이게 RGB가 없었고, 제가 쓸 때는 그냥 일반 블루인데, 요즘엔 이게 다 RGB로 나와요. 전설의 마우스죠. 언제 봐도 완벽하게 생겼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이게 단점이 없어요. 그냥 완벽해요. 제가 살 때는 또 이게 옛날에 10만원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내렸죠. 얘가 좀 나온 지가 여러분 거의 3년 4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로지텍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마우스이기도 하고 유명한 마우스이기도 하죠. 누구나 한번 좀 다 써봤을 때, 저 때문에 이거 산 애들이 몇백 명 될 겁니다, 여러분. 제 수강생만 해도 이거 산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거 사고 그 이전보다 신세계라고 난리 났었죠. 제가 최고의 마우스라고 자부하고 있죠. 자, 우선 이렇게 여러분 구성품은 무게축. 얘네는 무게축이 여러분 아주 디테일해요. 일반 이제 G403 같은 무게축 한 개 내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무게축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디 꼽냐? 요 밑에 있죠? 밑바닥은 전혀 변하지 않네요. 밑에 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무게추를 이제 넣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게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얘는 뭐 한 개, 두 개 넣는 게 아니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팅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얘를 거의 한 여러분 거의 2, 3년 썼어요. 엄청나게 오래 썼죠. 요즘에 안 쓰다가 이제 중고로 팔아보, 얘네들은 여러분 중고로 팔리면 그리고 금방 팔려요. 중고로 순식간에 팔려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저는 보통 두 개를 입습니다. 저는 사용할 때 나머지는 안 끼고요. 저는 보통 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무게추를. 그 다음에 밑에 자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딸깍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얘는 여러분, 얘는 이제 비대칭 마우스고요.
어느 정도 비대칭 마우스고, 얘는 여러분 버튼이 허벌나게 많습니다. 와, 스나이버 버튼. 스나이버 버튼 한 개 있죠. 한 개. 스나이버 버튼 한 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보이시나요? 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원래 G4038에 리뷰한 건 요까지만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얘는 두 개 더 있어요. 얘는 무한대를 쓰는 거고, 얘는 DPI 있어요. 두 개 더 있죠. 그리고 얘는 옆에 마감 재질이, 얘는 여기 이쪽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아예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와, 최고의 마감 재질이죠. 세월이 변화도 안 변하네요. 옆에, 얘도 마찬가지로, 싸구려 알루미늄이 아니라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자, 됐죠. 얘 여러분 중간에 힐을 보세요. 와, 이 중간에 힐이 여러분, 이게, 말도 못 합니다. 이 힐 한번 써보면 여러분 다른 힐 쓰지를 못해요. 아예. 자, 중간에 힐이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쇳덩어리 됐어요. 쇳덩어리. 자, 얘는 여러분 중간에 얘가 쇳덩어리 됐습니다. 쇳덩어리. 와, 무게 견디시는 거 보시나요? 힐이 여러분 일반 힐이랑 완전히 급이 달라요. 누르면 무한대 힐 뱅 돌죠. 이게 문서 편집할 때 여러분 갑입니다. 갑. 하루 종일 돌고 있어요. 다시 눌러주면 딱 걸리죠. 이런 식으로 G900도 얘랑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힐 느낌이 거의 쟤랑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건데, 이런 식으로 걸리다 하면 걸리죠. 이제 제가 샀던 이제 MX 마스터는 여러분 이제 쟤도 좋아요. 근데 쟤는 무한대 중간에 힐이 이렇게까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블루투스 마우스 있죠. 걔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얘는 쇳덩어리. 와, 진짜 좋습니다. 아, 감이죠, 감. 그립감은요 여러분, 그립감은 뭐 말할 게 있나요? 얘 말할 게 없죠. 그립감 역시나 오래 썼긴 했지만 진짜 그립감 자체는, 얘는 여러분 G403이랑 그립감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G403보다 조금 더 높아요. 조금 더 높아요. 얘가 조금 더 높습니다. G403보다. 그 대신 그립감은 얘는 손에 꽉 찹니다. 꽉 차는데 G403이랑 비해 얌작한 그립감이죠. 클릭부터 해서 여기 버튼수, 그리고 여기 버튼. 버튼. 그럼 저한테는 조금 큰 마우스예요. 저는 손이 작아서 이게 이걸 눌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눌러지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있겠죠. 진짜 좋죠. 이제 얘를 제가 쭉 쓰겠네요, 여러분. 얘를 제가 이제 쭉 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뭐고. 자동차 튜닝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하죠. 아무리 제가 다른 마우스를 많이 쓰고, 막 이제 바람을 피고 해도, 끝내는, 얘를 쓰게 돼 있네요. 그래서 마우스의 끝은 여러분, G50입니다. 처음 시작의 끝이 얘네요. 얘만한 마우스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얘 후속 버전이 나올 때도 됐는데, 이상하게 안 나오네요. 얘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G503이라는 한 개 나올 것도 한데, 아직까지 안 나오네요. 자, LED. 예, LED. 새로 나온 LED 여기 붙으려나? LED는 여러분, 이게, 여기 들어와요. 이게 제가 옛날에 샀을 때는 한 색깔만 들었거든요. 그때 버전은. 근데 이게 이제 새로 이제 버전이 한 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LED가 여러 색깔로 나오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역시나 좋군요. 역시나 최고의 마우스입니다. 얘는 여러분 말했지만 이게 DPI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DPI가 12,000까지 있어요. 허벌나게 높죠. 저까지 안 쓰니까 보통. 그 다음에 와, 버튼수 보세요 여러분. 와, 버튼수 얼마나 많습니까?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 여러분들이 직접 매크로를 만들어 쓰시던가, 뭐 매크로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하도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로지텍 제품, 로지텍 제품을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 안 한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저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크로 쓰시던가 아니면 키 입력을 하시던가 직접 쓰시면 되겠죠. 중간에 이 힐이 여러분 진짜 좋아요. 아예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이 힐이, 이 중간에 힐이, 아 진짜 이거 이 힐 한번 써보시면 다른 마우스 쓰지를 못해요. 완전 고급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보이시죠? 뭐가 다르지? 이 일을 이 마우스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 다른 거는 쓰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G502 전설의 게이밍 마우스, 옛날에도 전설이었지만 아직까지 계속 전설을 이어가고 있는 G502 마우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앞에 뭐 3만 4만대 많이 추천드렸지만 솔직히 마우스가 사실 그러면 돈 모아서 얘를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진짜요. 얘는 그냥 다른 제품이랑 비교 자체가 안 될 뿐더러 비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가성 이제 무선 중에서 최고예요, 여러분. 무선 마우스에 유선 유무선을 다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다른 제품이 뭐 G403도 있고 G500도 있겠죠. 근데 선달린 마우스 중에서는 얘를 아직까지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M사건 30만원짜리 이제 튜닝되는 거 이제 사봤거든요. 이제. 근데 얘보다 못해요. 얘보다 못해요. 써봤는데. 한마디로. 왜냐면 이 무한대 힐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로지텍 제품뿐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다른 데는 없거든요. 힐도 이렇게 좋은 게 안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 저 때문에 이거 산 애들이 많지만 제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마우스를 사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차라리 돈을 모으셔서라도 작은 쌍강에 살 바에 한마디로 돈을 이제 한 1개월 좀 더 모으시더라도 얘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그냥 갑이에요, 여러분. 기분 자체가 안 돼요. 전설입니다. 전설. 제가 다시 산 거 보시면 알겠죠. 제가 저 비싼 마우스 스펙터도 많고 이것도 많고 뭐 저것도 많고 이것도 많고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얘를 다시 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다시 저는 보통 안 좋은 제품 다시 안 사거든요, 여러분. 근데 다시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얘네는 솔직히 여러분 그게 달라요. 시켜놓은 활용 용도가 다른 거지. 솔직히 얼마 편 얼마 편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 편해요, 이거. 얼마 편해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얘는 이런 때 그냥 갑이지가. 근데 얘는 사용 용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우스를 한 개 살 분들은 얘를 그냥 무조건 얘 여러분 차라리 돈을 모으셔도 얘를 사시면 됩니다. 얘는 절대로 사시면 절대로 후회 안 하세요, 여러분. 후회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 로지텍 G502 마우스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얘는 다시 돌아와도 좋구만. 진짜 최고의 마우스, 최고의 마우스. 아직까지 얘 넘는 마우스가 없어.